최고를 꿈꾸는 남자 김태식 역을 맡은 온태호입니다. 최고의 탑스타 원준 역을 맡은 김민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작자 역할 미나 역할 맡았습니다. 자, 박중훈 씨가 연출한 첫 작품 영화 탑스타는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고 그 자리를 지키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그렸다고 하는데 좀 신경 쓰이네. 예, 처음에 감독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 뭐 익숙하진 않았죠. 물론 낯설었지만 금세 적응이 됐고요. 배우할 때는 얼굴 부을까 봐 음식을 마음대로 못 먹게 되는데 저는 이번에 아주 편안하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인지 촬영 현장에서 박중훈 씨 얼굴이 참 밝죠? 자, 함께한 배우들은 대선배와 작업할 수 있어 소감이 남달랐다고 합니다. 제가 커오면서 성장해오면서 본 영화들은 전부 다 감독님 영화였던 거죠. 저는 제가 극장에서 처음으로 스크린에서 본 박중훈 선배님은 바이오맨. 박중훈 씨의 시린 시절을 볼 수 있는 추억의 영화죠. 너무 재밌었고 개인적으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해요. 네, 첫 영화의 첫 주인공을 하게 되면. 자, 진지한 엄태웅 씨. 엄태웅 씨가 저한테 정말 저한테 그 좋은 존경을 표해주고 했는데 네.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저한테 형 그러더니 배우하다 안 되니까 감독하는 거 아니야. 예식집이었는데 엎을 뻔했습니다. 자, 엄태웅 씨 영광인 거 맞죠? 자, 영화 속 또 하나의 볼거리 안성기, 엄정화, 김수로, 이금희 씨 등 초특급 카메오 군단도 박중훈 감독을 위해 출동했습니다. 엄정화 씨는 엄태웅 씨가 섭외한 게 아니라요. 제가 섭외했습니다. 저하고도 영화를 두 편을 같이 했거든요. 그렇죠. 예. 많은 사람들이 당연히 엄태웅 씨가 섭외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그렇지 않고 자, 카메오 섭외까지 발벗고 나선 박중훈 씨. 자, 이만하면 감독 변신도 기대가 됩니다. 네, 좋은 아침 시청자 여러분. 저희가 지난 봄, 여름에 열심히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네 사람과의 멋진 만남이었습니다. 24시간 동안 옷을 벗고 있었어요. 24시간 동안 나체로 있었다. 가리건 가렸죠. 아이돌 가수 최초로 배드신에 도전한 이 스타는 누굴까요? 안녕하세요. 어머. 신인 배우로 돌아온 이준 씨예요? 네. 신인 배우요. 그룹 엠블랙의 멤버 이준 씨. 그동안 무대 위에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보여주기도 하고요. 예능 프로에서는 바보 이미지, 귀여운 모습 등 팔색조의 매력을 뽐냈는데요. 데뷔 이래 처음 영화 주연 배우를 맡았다고 합니다. 영화 배우는 배우다는 김기덕 감독이 각본을, 신현식 감독이 연출을 맡았는데요. 이준 씨가 주연이 될 수 있었던 건 김기덕 감독과의 특별한 인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정말 특이한 캐스팅인 것 같은데 강심장이라는 SBS 예능 프로그램을 나가서 정말 운이 좋게 제가 그 방송에서 그 당시에 연기를 되게 하고 싶다고 막 이런 말들을 했었거든요. 추억이 있다고. 강심장에서 우연히 만난 김기덕 감독에게 영화 출연 의사를 밝힌 이준 씨. 그러니까 김기덕 감독님 개인 커뮤니티에다가 개인적으로 글을 썼어요. 시간이 많으니까 예. 예, 아마 앞으로 좋은 기회를 같이 만들었으면 합니다. 저도요 감독님. 김기덕 감독과의 인연으로 극중 단역 배우에서 최정상 스타로 오르는 오영 역을 맡게 됐습니다. 이준 씨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근데 에피소드가 베리씬이 제일 많아요.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고 느낀 게 운동보다 더 힘들더라고요. 이게 운동하는 것보다 이게 호흡을 많이 쓰다 보니까 와 정말 이제 막 진도 빠지고 이제 기가 네? 몸에서 빠져나가는 네. 느낌이었어요. 많은 소녀 팬들을 보유한 이준 씨의 배드신 연기에 대한 걱정은 없었나요? 팬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죠. 성인이 된 분들은 다 알잖아요. 네, 서로 이제 저도 그렇고 이제 그런 건 이해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그것보다도 이제 엄마한테 좀 예, 같이 보러 가면
그게 좀 걱정이네. 생애 첫 주연으로 발탁된 이준 씨, 관객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는데요. 제 영화가 진짜 결코 야한 영화가 아니거든요. 관객들이 봤을 때 아, 제가 왜 저러지?